네, 시선 자연스럽게. 아, 제가 오늘 저 디테일을 자세히 못 봤었는데 블랙 의상에 그 레이아웃이 다 보석으로. 예, 입니다. 이재훈, 고아라, 김성규 정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사라진 마을 파이팅! 네, 홍조 홍길동 사라진 마을에서 홍길동 역을 맡은 이재훈입니다. 캐릭터 소개가 뭐 겁도 없고 정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자비도 없다는데 전 다 있는 것 같은데 그건요 불친절하다. 네. 그런데 음성은 또 굉장히 친절하고. 네. 네. 그래서 연기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거나 좋아하지 않은 이렇게 인물일 수 있는데 괜찮을까에 대한 걱정을 했었는데 감독님께서는 그게 홍길동만의 정말 특별한 매력이다. 그래서 분명히 이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영화 속에 딱 등장해서 이렇게 관객들에게 보여준다면 정말 새롭고 신선하게 각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 믿고 진짜 예,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체력도 약하고요, 주먹질도 잘 못하고 머리만 좀 비상해요. 그래서 뭐 거짓말만 좀 일삼고 상대방의 심리를 꿰내어서 이렇게 뭐 자백을 받아내는 그런 인물인데 대신 총질은 잘해요. 네. 사격 기술이 좀 뛰어난데 근데 이제 이렇게 김성균 선배님을 만나는 그 씬에서는 너무나 완벽하게 제압을 당해서 그때 우당탕탕 맞기도 하고 날아가고 막 유리창에 부딪혀서 막 그 잔에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거에 제가 막 파묻히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진짜 아 이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 소품팀이나 이렇게 미술팀이 준비한 것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그냥 걱정 없이 막 몸을 던졌던 것 같아요. 아, 예고편만 네. 봤을 때는 정말 잘 싸우는 줄 알았는데 네. 아니군요. 잘 못 싸워요. 네. 도망가기 바쁘고 좀 비겁하죠. 예, 마지막에 네. 굉장히 새로운 게 밝혀집니다. 캐릭터에 네. 대해서. 네. 좋습니다.